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21일 중복입니다. 날이 뜨거워지고 있어요. 여기 우리 지역도 전날까지 저녁마다 소나기가 오고 하긴 했는데 이제 소나기도 그치고 이제 완전 뜨거운 여름이 된것 같아요. 호두밭에 와서 보니까 갈색 매무층이 지금 알도 까 있고 나무 줄기에 따닥따닥 붙어 있어서 오늘은 방제하러 올라왔습니다. 호두는 지금 현재 저희가 심은 지 이제 8개월째 돼가고 있어서 신경은 많이는 안 쓰고 있는데요. 이제 지금 뭐 1, 2년, 3년까지는 계속 키워야 되는 입장이니까 신경은 많이 안 쓰는데 또 갈색 매미층이 붙어 있으니 방제는 해야 되겠죠. 이렇게 알을 나뭇잎 잎사귀에 알을 낳은 것도 있고, 줄기에 보면은 갈색 매미충들이 이제 좀 커서 성충 되기 전인 것 같아요. 아직 진하게는 안 나왔고, 연한 갈색으로 나와 있는데, 방제를 해야 될것 같아서 나무 줄기 속에 알을 더 많이 낳기 전에 후딱 해야 될것 같아서, 날 한낮 뜨겁기 전에 아침에 방제하러 올라왔습니다. 지난달에는, 6월달에는 탄저병 예방하고 살충제 약은 한번 했는데, 갈색 매미충은 안 잡혔나 봐요. 그래서, 오늘은 살충제, 꽃매미에 해당하는 살충제더라고요. 그래서, 엘산 방제하러 왔거든요. 이게 매미충, 성충 사진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 줄기에 지금 붙어 있어요. 호두는 지금 새 순도 계속 나와서 지금 2m 정도 커 있고요. 지금 계속 가지는 지금 호두 가지는 계속 뻗치고 있는 중이에요. 많이 컸죠. 어린 줄기 하나만 심어놨었는데 이렇게 새싹이 많이 나온 거 보니까 역시 호두나무는 잘 크나. 크는 나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호두나무가 아직 어리니까 그늘이 많이 없어서 호두나무 주변으로 콩이라든지 뭉게순과 도라지, 시나몬 여러 가지를 많이 심어놨는데요. 짬짬이 이제 또 풀을 맺으러 올라오거든요. 호두나무 쑥쑥 커가는 모습 보면 진짜 뿌듯해요. 위에 새로 나온 색깔도 빨갛으로 많이 예쁘죠? 아래쪽 잎사귀는 제법 두툼해져서 큰 나무의 잎사귀처럼 느껴져요. 지금 남편이 열심히 아래에서 살충제 주고 있는데요. 주변에 심어놓은 거 가꾸는 일도 만만치 않아요. 그나마 우리는 평수가 뭐 이렇게 넓은 평수가 아니라서 이런 작물도 심어놓곤 했는데요. 진짜 큰 평수에서 호두나무 키우시는 분들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약 하나 조금씩 주는 것도 이렇게 보통 일이 아닌데 많이 하시는 분들은 진짜 존경스러워요. 그래도 이게 풀을 매러 조금씩 올라오는데 진짜 하루하루 이쪽 캐면 저쪽에서 또 불러오고 하루하루가 참 바쁘게 지낸답니다. 오늘 방제를 했는데요. 너무 갈색 매미층 싹 싸잡아서 다 날려버렸으면 좋겠고요. 호두나무 잘 키워야 되겠죠? 지금 줄기에 지금 알을 깎았나 봐요. 이거 방제하면은 잘 나올 수 있게 또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게 또 열심히 가꿔야 되겠습니다.